자, 여기는 그 디즈니랜드 메인스트리트의 코너 카페라는 데인데,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인데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봐도 사람 많고, 뭔가 디즈니랜드니까 그래도 홍콩이긴 하지만 중식보다는 뭔가 조금 이제 서양식의 느낌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Yes, me. Yeah. 일단 저희 세 명이라고 말했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나온 음식들은, 제일 먼저 나온 거, 이거는 메인 스트리트 시그니처 플레이터라고, 뭐 새우 롤, 윙, 감자튀김, 새우 이렇게 샐러드도 조금 나오고요. 옆에 거는 얘도 시그니처예요. 오늘 저희는 다 전체적으로 시그니처들만 시켰거든요. 메뉴판에 보시면 미키 모양이 있는 그거 메뉴들만 시켰어요. 그게 여기 있는, 여기서만 파는 메뉴라고 하니까 그것들을 시켰고, 얘는 얘는 페스토 크림 소스. 이거는 고기 뿔, 돼지 이렇게 완자 이렇게 해갖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음식은 두 가지가 먼저 나왔고, 맛 먼저 볼게요. 일단은 잘 구웠나 안 구웠나 이거 먼저. 아, Thank you. What is this? 반찬. Can you point? What is this? Healthy 반찬. Ah, okay. Thank you. 반찬. 아. 와. 눈이 절로 가네? 잘 껐네. 그냥 잘 구운 껍데기 쫀득쫀득한 맛있는 윙이에요. 윙이고, 옆에 조금 전에 새로 나온 거는, 이거는 샐러드인데, 이것도 여기 파님. 카리빈 스파이시 패닝 샐러드라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위에 토마토, 뭐 양파, 새우들도 있고. 얘는 뭐하면 깨기가 아깝다. 칠리 소스 맞나요? 매콤함을 칠리 소스로 냈고, 그리고 새우. 새우는 이렇게. 그냥 이거 약간 샐러드. 응. Thank you. 자, 얘는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시푸드 스파게티. 얘도 시그니처 음식들. 얘는 아스파라거스를 맛볼게요. 빨리 찍고 우리 팀들도 먹고 싶죠. 얘는 연어네. 보시면 이게 시푸드라고 하는데 연어가 들어있어요. 연어, 구운 연어. 그냥 맛있는 연어 구이. 얘도 다른 생선이긴 한데 얘는 그냥 흰살 생선. 그냥 기본 동태살 같아요. 그냥 나쁘진 않은데? 얘는 완자. 와, 얘는 크림 소스인데. 뭐 제가 지금까지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그런 데서 파는 음식들 있잖아요. 비싸고 거기서만 판다고는 하는데 별 특별하지 않은 맛. 그래도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 오시면 한 번씩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시킨 거 다 나왔나? 하나, 둘. 다 나온 거 같지? 어? 다섯 개 시켰나? 아, 햄버거. 아, 땡큐. 그리고 얘도
얘도 정말 많이 시키더라고요. 얘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키는 치즈버거. 얘는 위에 이렇게 그릴로 구웠고요. 빵이 꺼지네. 이게 빵 위에 번을 구워갖고 꺼지고. 아이고, 벗겨버렸다. 요즘 얘도 그냥 간단하게, 아니 뭐 양파, 토마토, 샐러드, 치즈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일반 햄버거집에 파는 재료들. 무슨 맛인지 한번 봅시다. 얘도 감자 샐러드랑 옆에는 코울슬로 있죠. 코울슬로가 나와요. 어우, 뭔가 기대되는데. 그나마 얘가 제일 기대되네. 와, 패티가 엄청 찍었고요. 일반 시중에서 맛보실 수 있는 솔직한 맛인데, 솔직히 안 특별해. 그냥 오셔서 분위기에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면 맛있게 드시고요. 안녕.